성균관의 명륜당에 있는 한 쌍의 은행나무를 소개합니다. 아름드리로 유명한 명륜당 은행나무는 가을을 맞이해서 황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 단을 두고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인 횡단에서 유래되어 조선시대의 성리학 교육기관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졌다고 합니다. 두그루의 은행나무는 중종 14년인 1519년에 대사성을 지낸 윤탁이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500살로 추정되는 고령목 은행나무입니다. 한 쌍의 나무 중 동쪽 은행나무입니다. 돌을 물고 있습니다. 엄청난 목대를 자랑합니다. 천연기념물 59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쪽 은행나무의 굵은 목대입니다. 6.25 전쟁 때 포탄을 맞아 줄기가 7갈래로 갈라졌다가 가까스로 회복된 나무라고 합니다. 고령목 은행나무 가지에서 볼수 있는 유주가 신비롭습니다. 가지 아래로 흘러내린 종유석과 같은 형체가 바로 은행나무의 유주입니다. 유주는 상처를 아물리기 위해 양분이 뭉치는 구간이 과하게 발달하여 생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륜당 앞마당의 은행나무는 신비로운 유주를 볼수 있는 몇안 되는 귀한 고령의 은행나무입니다. 황금색의 정란운처럼 드넓은 가을 하늘을 가득 채운 은행나무 금빛 이파리가 압권입니다. 황금 정란운과 유주를 볼수 있는 명륜당에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